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법고 창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인데요. 장엄하고 화려한 왕실 의례 문화를 꽃피운 조선시대 비단이나 모시에 꽃물을 들여 만든 꽃인 궁중채화가 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궁중채화의 전통을 되살렸을 뿐만 아니라 이를 현대적인 미감에 맞게 재구성하여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 1월 무형문화재 124호로 새로 지정된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궁중의 연회나 의례의 목적에 맞게 비단이나 모시 등으로 제작한 꽃인 궁중채화. 조선시대 궁에는 꽃이 많았지만 살아있는 꽃을 꺾어 실내를 꾸미지 않고 한 땀 한 땀 엮은 채화로 장식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오면서 궁중채화가 단절 위기를 맞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궁중문화의 맥을 잇겠다고 나선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황수로 장인. 그녀는 궁중채화의 매력에 빠진 후 한길 인생을 걸어 지난 1월 중요 무형문화재 제124호로 신규 지정됐다. 오늘 황수로 장인을 만나 일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네. 그 꽃에 대해서 궁중채화를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네, 네. 예, 굉장히 그 기품이 있으시고 그리고 꽃향기가 나는 듯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궁중채화 하면 시청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데 궁중채화 이것이 무엇인가요? 궁중채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조선 왕조는 예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네. 국가의 중요한 의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축사회라든지 왕의 재관식을 한다든지 또는 뭐 혼례를 한다든지 이런 중요한 국가 의례에 궁궐을 장엄하는 꽃을 채화라고 그럽니다. 아, 예. 네, 근데 조선 왕조는 유교 국가이면서 또 영원 불멸을 추구하는 그런 왕조였었기 때문에 궁에서 어떤 죽음을 본다는 것은 타부시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들에 혹은 꽃이 만발해 있는 계절에라도 살아있는 꽃은 절대 꺾지를 않고 그 꽃을 그대로 만들어서 장엄을 했는데 그 만든 꽃을 채화라고 그럽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게 만든 꽃을 네. 저희들은 보통 조화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조화는 일본식 표현이라고 하던데요. 조화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만든 꽃을 조화라고 그러고 우리 장인들이 만든 꽃은 조선 왕조 의궤라든지 조선 실록 같은 데 보면은 화장, 채화장 이렇게 나오고 가화라고 그래요. 그냥 아, 가화. 만든 꽃이다. 예. 그래서 가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아, 2005년 APEC 정상회담, 2010년 G20 정상회담, 2012년 핵안보 정상회담 때 이 궁중채화를 선보여서 각국 정상들의 그 탄성을 자아내셨다면서요? 근데 이제 처음은 그 APEC, 저는 부산이니까요. 네. 부산에 APEC을 2004년도 유치했을 때 굉장히 부산인 시민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우리 전통 문화의 최고의 진수를 보여주려면 궁궐 문화라야 되는데 네. 부산에는 궁이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야, 궁이 서울에는 5대 궁이 다 있는데 부산에는 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부산 시민, 부산 시장님 모두 고민을 하다가 아, 어쩔 수 없다. 궁궐이 최고의 장엄 문화가 채화니까 채화를 조선 왕조 궁중 채화를 궁궐 최고 문화로 우리가 보이자.
이게 지금 생화가 아니고 네. 가화인데 네. 가화에서 어떻게 꽃 향기가 나죠? 그렇죠. 그런데 네. 네. 제가 이제 그 APEC 정상회담 정시 때라든지 2005년에 덕수궁 중화전에서 아름다운 한국 채화전을 할 때 벌과 나비가 막 많이 날라들었어요. 아, 예, 그 가화에. 실로 가화에. 네. 그리고 관중들이 깜짝 놀라서. 아, 그렇네요. 어떻게 사람이 만든 곳에 이렇게 네. 벌과 나비가 날라들 수 있느냐. 이는 그 신비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저가 만드는 모든 채화는 모두 자연으로부터 온 겁니다. 예. 염색도 자연으로부터 오는 꽃의 빛깔이라든지 예. 또 거기에 조각은 모두 밀랍 조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꽃가루와 꿀과 이런 게 꽃 속에 숨겨져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벌과 나비가 꿀을 따러 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고품격 한국 문화의 정수이자 최고의 장식품으로 평가받는 궁중채화. 황수로 장인은 천연 재료로 꽃잎을 만든 후 밀랍 처리하여 보존성도 높이고 향기도 스미게 한다. 이렇게 만든 궁중채화는 동양의 미학이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궁중채화를 만드실 때 네. 어느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시나요? 네. 꽃을 한 송이 피우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붉은 꽃을 만들기 위해서는 붉은 꽃이 피는 그 꽃을 따서 그 꽃즙을 물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1년의 기다림이 굉장히 많이 그 시간적인 기다림이 필요하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꽃은 일단 아름다운 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색깔이 아름다워야 되고 또 색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벌과 나비가 날아들 수 있게끔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광이 나야 되는 거죠. 색깔이 아름답다고 그래서 벌과 나비가 오는 게 아니고 향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빛과 향을 주고 있는 가화에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것을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그 재료들은 전부 천연 재료? 네, 모두 다 천연 재료죠. 염색도 물론 천연 재료로 하지만은 특히 그 전에 드리는 풀이라든지 풀을 먹인다든지 혹은 빛을 낸다든지 이런 작업이 수공으로 이루어집니다. 천장에 매달아 말리고 있는 꽃잎. 황수로 장인은 아름다운 꽃잎색을 내기 위해 직접 재배하고 말린 꽃잎으로 염료를 만든 후 정성껏 명주에 물들인다. 흰 거하고 안한 거하고 빛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훨씬 곱게 빛이 나는 광을 내는 역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마르면은 다듬이질을. 정성껏 직접 다듬이질을 하는 황수로 장인. 그녀의 손길에서 궁중채화와 함께한 50여 년의 세월이 느껴진다. 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을 어떻게 잘 갈무리하느냐, 손질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꽃을 만들기 시작하면 별로 외출도 하시기 어렵겠어요? 네. 꽃을 만들 때 그 집중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물론 열정도 중요하지만 어떤 집중을 해서 화장의 꽃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꽃이 생동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야 말하는 가화가 돼서 죽은 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 그 장인이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어머니가 만든 음식인지 혹은 부엌 사람이 그냥 정성 없이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꽃도 그냥 뭐 의미 없이 그냥 만들면 그야말로 가화이고 정말 만드는 장원이 영혼과 혼을 불어넣어서 집중해서 또 공을 들여서 정력을 기울여서 만들었을 때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그동안 잊혀졌던 이 궁중채화에 대해서 복원도 하셨는데 그 현대인의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세련미도 갖추고 있던데
이것이 바로 벚꽃 창신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뿐만이 아니고 이 전통 문화를 하는 네. 사람들의 화두, 화두라고 그럴까 고민이 바로 벚꽃 창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우리 문헌이라든지 유물에 남아 있는 우리의 문화를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문화가 현대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현대인들이 공감을 하고 현대의 어떤 인테리어라든지 현대 장식에 어울려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뿐만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에 대한 공감을 가지려면은 현대 감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복원하는 그 작품 속에 현대적인 느낌과 감각을 넣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어려운 저희들에게 문제고 전통 문화를 하고 가는 사람들이 화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태리 밀라노 한국에서 한국 공예 대전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그 유럽 사람들, 특히 평론가들이 와서 보고, 와, 한국이라는 나라는 IT만 팔아먹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 한국 전통 문화를 보니까 한국의 IT 강국이 바로 전통에서 왔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통을 어떻게 살려서 국제화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전통 문화가 국제적인 호응을 받지 않으면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태리를 간다든지 뭐 어디를 가더라도 그분들의 이 느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한국 공예 대전이 굉장히 평을 잘 받아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 또 이제 대만에 국립공공박물관에서 그 전시가 너무 좋다. 중국도 좀 가지고 와라. 이래서 아마 중국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국제적인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저로서는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와, 그 벚꽃 창신의 그 정신을 그대로 이제 재현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셨는데 그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결국은 이제 국가의 어떤 지원과 보호가 필요할 텐데 어떤 지원과 보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무형문화재가 지정되기 위해서 이 재환은 한 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국가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형문화재가 되기를 원했고 또 지정이 되다가 보니까 아주 그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꼭 지정된다는데 그치지 않고 이게 국가 중요 문화재로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복원하고 또 대중화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따라오는 후손들에게 전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문화재청이나 국가의 바람이 아쉬운 거는 이 전통 문화 분과가 빛을 볼 수 있는 분과는 부익분이고 전혀 빛을 보지 못하는 정말 중요한 우리 국가가 중요시해야 될 그런 분과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채화는 우리 중요 무형문화재 분과에 전혀 없는 거를 이번에 궁중채화라는 분과를 제가 만들어냈고 또 제가 1호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 무형문화재 2호, 3호, 4호가 계속 나오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저대 이게 끝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곳은 궁중채화연구소. 후학 양성의 뜻을 둔 황수로 장인은 무형문화재 지정 이전에 사비를 털어 궁중채화연구소를 설립했다. 궁중채화의 전통이 자신에 대해서 끊기지 않고 대대손손 이어지기를 바라는 황수로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능을 아낌없이 전수하고 있다. 이들이 만든 작품은 고궁박물관, 국립국악원 등의 무상으로 기증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이들이 궁중채화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널리 전파하는 데 힘쓰고 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연구소를 설립해서 후학도 지금 양성하고 계시죠? 그 후학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아. 어려운 장인의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저 이제 뭐 시민 강좌라든지 공개 시연을 통해서 젊은 아이들이 와서 뭐 한 며칠 해보고 나면 다 도망가고요. 아. 너무 힘들기 네. 때문에 네. 그냥 끈기 있는 열정을 가진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선생님이 그 앞으로의 계획이랄까요? 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국가 중요 무형 문화재 채화가 채화장이 저대 끝이지 않고 이게 영원 불멸로 우리 후손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알려줘야 됩니다. 한 궁중채화가 뭐냐고 묻는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보고 느끼고 공감을 해야 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전시 공간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라든지 제가 만드는 작품들이 보존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영원히 보존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그야말로 사설 박물관이 아닌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런 국가적인 박물관이 빨리 건립되어서 우리 전해되어오는 유물이 후대에까지 잘 전승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직접 궁중채화 만들기에 도전한 이재만 변호사. 땡겨 넣으시면 꽃이 이렇게 오므러지면서 봉오리가 오므러졌다가 피어나는 그런 이제 표정을 잡는 거예요. 하나하나 섬세하게 알려주는 황수로 장인. 그녀의 모습에서 궁중채화를 향한 마음이 느껴진다. 그래서 씨앗을 넣어서 이렇게 한 송이를 만드는 거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실제적으로 한번 체험을 해보니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정교한 작업이라서 상당히 힘이 든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궁중채화라는 것이 밀랍을 이용해서 결국 실제적으로 가운데도 볼라비가 날아드는 그런 기이한 꽃이라서 이 전통이 현재 복원이 돼서 후학들에 의해서 이 명맥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궁중채화의 장인이자 중요 무형 문화재이신 황수로 선생님에 대한 궁금증 베스트 5입니다. 평생을 궁중채화의 연구와 복원에 매진하셨는데 그 황수로라는 이름에도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요? 저 본명은 이제 황을순인데. 예. 이종 향파 이종 선생님이라고 저희 은사님이 계셨습니다. 예. 그 은사님이 항상 저를 볼 때마다 야 을순이 너무 된장찌개 예. 냄새가 나. 개수가 이름이 그래가 된장 냄새를 풀풀 풍기가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향파 선생님께서 저 아우를 하나 주십시오 이랬더니 삼국유사의 수로부인의 헌화가가 나옵니다. 아, 예. 저 향가. 네 향가에. 예. 향파 이종 선생님께서 너가 일생을 꽃과 더불어 살고 있으니 수로부인이 되어라 하고 이제 저한테 아우를 주셨는데 저는 그 이름이 저한테는 운명적인 게 아닌가 네,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선생님에게 궁중채화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꽃을 만지다 보면 이 작업이 정말 힘든 작업입니다. 10시간, 20시간 해도 끝이 없이 힘든 작업인데 한순간도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고통스럽다, 힘들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 일맥 선생님께서도 인마 너가 제일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름다운 인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연장을 쓰셨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그 선대께서도 이 꽃 만드는 이 일에 결국 종사하셨던 모양이시죠? 저는 그 어릴 때 외가에서 많이 자랐는데 외 승종 할아버지께서 고종 때 그 국내부 주사라는 관직에 계셔가지고 항상 그 의사화를 받아가 오셔서 집에 장식을 하곤 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그 꽃을 보고 바느질을 하면서 꽃을 만드시고 인두질을 하시고 하는 걸 저는 보고 자라면서 그것이 왕실의 궁중의 꽃이라는 건 제가 전혀 몰랐고 그냥 꽃 만드는 자체가 좋았는데 제가 이제 사학을 하니까 사학을 하니까 여러 기록들 속에서 그런 채화장이라든지 화장의 기록을 찾아내면서 아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하고 계셨던 그 꽃이 그냥 일상적인 꽃이 아니고 궁궐을 장엄하는 꽃이다. 내가 이것을 다시 좀 더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또는 완벽하게 재현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그 계보에 따라서 운명적으로 이 일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궁중의례에 사용했던 꽃이라 이 궁중채화는 아주 상당히 화려한데 특히 궁중채화 중에서 꽃 중의 꽃 어떤 것인가요? 역시 조선 왕조의 장엄을 상징했던 거의 신수에 가까운 왕의 여자 좌우를 장엄하는 홍도화, 벽도화 화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홍도화, 벽도화 화준은 단순한 그냥 장식이 아니고 홍도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시 왕조를 상징하고 그 화전 속에는 꽃뿐만이 아니고 벌과 나비와 초충과 온갖 새들이 다 그 화전을 보고 모여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군신이라고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군신들이 모여서 일체를 이루라고 그래서 붉고 푸른 그 귀단으로 묶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신 일체를 상엄하는 장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장엄의 의미를 떠나가지고 철학적인 국가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화준이 가장 재화 중에서도 으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셨는데 1호이기 때문에 지정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지정이 되는데 제가 평생을 걸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특히 문화재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진가 또는 우리 일반 학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진냐 하면 조선의 왕조 특히 궁궐의 문화는 완전히 말살되고 이제는 맥이 끊어지고 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한국 문화를 특히 왕실을 문화를 사멸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화장들을 다 죽이거나 혹은 유배를 보내거나 혹은 인질로 일본에 잡아가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장인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화뿐만이 아니고 모든 궁궐의 문화는 이제는 우리는 소멸되어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궁중 재화를 복원을 하고 또 그 계보를 찾고 있으니까 문화재청에서 과연 이것이 우리 조선 왕조의 계보의 흐름에 맞는 건지 그런 계보의 흐름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궁중채화의 현대적 복원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나 그런 또 일반 국민들의 어떤 관심이 필요한지 꼭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궁중채화가 뭐냐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때 한국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궁중채화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지정을 계기로
궁중체화를 많은 우리 국민들이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여건과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가 우리 전통문화를 중요시하고 또 그 전통문화 중에서 옹고지친의 정신으로 우리 문화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는 현대적인 세계적인 자랑스러운 민족문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대국으로 가는 국가적인 정책이 있어야만이 힘들게 일하고 있는 우리 전통문화 부분, 특히 장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50여 년을 궁중체와 함께한 황수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힘들게 명맥을 이어온 궁중체화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궁중의례에 사용했던 최고의 장식품, 고품격 한국문화의 정수 궁중체화. 생화보다 더욱 정교한 아름다움은 오랜 시간 자연을 관찰하고 치밀하게 재현하고자 한 장인의 노력이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체화의 장인 황수로 50여 년을 한결같이 궁중체화에 쏟은 정성과 마음이 앞으로 더 많은 세계인을 매료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